기존에 국내에 출시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 재질에 금속 느낌을 내기 위해서 증착 코팅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을 때 예, 이쪽 모서리 부분 같이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고요.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 소재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표면에 뭐 스크래치나 데미지가 가더라도 그 내측의 재질과 외측의 재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. 내구성. 예, 예, 내구성 측면하고 소재 자체의 그 단일성이라고 그래야 되나? 예. 단가가 좀 올라가지 않나요? 단가는 많이 올라갑니다. 예. 예. 무게 쪽에서는 어떤가요? 무게 쪽에서도 아무래도 메탈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약간 속폭으로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고요. 대신에 저희는 그 베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동일한 사이즈에서 메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최소화하면서 그 부분을 좀 상쇄를 했고요. 그러면 이게 근데 대신에 이게 메탈이 경우에는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충격까지 그러니까 까지진 않는데 왜 휘어지거나 찍히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그 뭐 날카로운 부분에 있어서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메탈이 더 유리하고요. 예, 예. 네, 그리고 변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내측에서 잡아주는 구조를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. 예. 아, 그럼 저기 안테나 수신율 쪽에는 지장은 없는 거죠? 아이폰 같은 경우 뭐 완전 유니바디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잡으면 뭐 옛날에 안 된다. 아, 그 A사 같은 경우에는 예. 저희처럼 이렇게 엔들리스 메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. 금속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위쪽에 한 피스가 따로 있고 예. 아래쪽 안테나 부분이 별도 예. 피스로 되어 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두 피스 간에 서로 연결을 단절시켜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예.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그립을 했을 때 그 소스와 소스가 인체를 매개체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뭐 강도나 데스 그립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. 지금은 이제 그 문제들은 해결은 다 된 걸로 보이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메탈을 단일 피스로 전 둘레를 도는 돌도록 해서 개발을 했고요. 이게 이제 저희가 안테나 감도를 튜닝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움이었고 그 부분을 저희는 극복을 해낸 거죠. 아,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프레임 자체를 안테나로 쓰는 건 아니죠? 프레임 자체를 안테나로 사용을 한 거고요. 아, 이것도 사용하나요? 예, 예. 이걸로 안테나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메탈을 사용하면 예. 이 메탈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안테나의 방사 특성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패턴으로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저희 노하우가 되는 거죠. 아,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통신하고 와이파이 쪽이 달라서 일부러 분리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된 건가요? 그냥 통째로 다 연결하면 전파가 같이 이렇게 되지 않나요? 그러면? 그렇죠. 안테나는 배면에 보면은 그 각각의 안테나 패턴들이 있고요. 예. 그 패턴들이 이 메탈 케이스의 금속 부분하고 예. 같이 어우러져서 기능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간섭은 없는 건가요? 예, 서로 간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